이달 21일부터 한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여행 및 항공업계의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이면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 격리 없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어서 이르면 이번 봄부터 여행업계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인 여행사 엠투어의 마테오 대표와 함께 현재 여행업계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카고 엠투어 여행사 마테오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가 솔직히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항공업계는 물론이고 여행업계도 참 힘든 시기였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렇죠. 그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항공업계, 숙박업, 여행업 등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각국의 입국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수월치 않았고, 이로 인해 전년 대비 최대 90%까지 여행객들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수많은 여행사와 여행 관련 업체들이 폐업 또는 파산 신고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케이스들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현재는 세계적으로 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미국 내의 여행 수요는 어떤가요? 좀 회복이 된 상태입니까? 네, 미국은 지난 연말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및 확진자 확산으로 다시 여행업이 주춤하는 듯 싶더니, 그래도 다행히 1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여행에 대한 관심과 답답함의 탈출구로 여행을 시작, 많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들어 유럽 및 러시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여행객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한국도 해외 입국자에게 요구했던 자가격리 의무를 21일부터는 면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 발표 후에 한국 여행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늘었나요? 네, 팬데믹 이후 자가격리 및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고국 방문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면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자가격리 면제 해제 조치와 여행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3차 예방 접종 후 면역력 강화 등에 대한 자신감과 각자 위험 부담에 대한 요소 등의 감소로 인해 고국 방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희 여행사 경우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즌 한국 방문이 한 달에 10건이라고 하면 지금은 하루에 10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의 14일 자가격리에서 7일로 축소되었을 때도 일정상의 부담감으로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부담감에서 해방된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올여름 지난 2년 동안 만나지 못한 한국 내 가족 방문과 친지 방문이 많아지고 전 가족의 한국 방문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의 항공권 문의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BTS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뭐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효과를 얻고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대한 문의도 좀 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국 친구분들이 계신 분들이 우선 한국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런 문의들을 친구분들한테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 여행사니까 한국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뭐 케이팝이라든지 뭐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각 여행사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여행 수요를 좀 받기 위해서 새롭게 내놓는 여행 상품이라든지 추세가 있나요? 아마 현재는 여기 로컬에 있는 한인 여행사들이 그 한국 여행에 대한 상품들은 보통 이제 교민들을 위해서 많이들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 한국 상품은 조금 이제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이제 그 상품을 만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제 여행 업계가 다시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면서 참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코로나 사태 전으로 완전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업계 분위기는 좀 많이 반전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여행업계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라든지 각국의 보건 상태 및 감염 상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입국 제재 등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많겠지만 이제는 특별히 강력한 변이가 오지 않는 이상 각국의 재량하에 여행객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적어도 한80% 이상은 회복을 보이고 2, 3년 안에 팬데믹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네, 끝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라고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는 뭐좀 이렇게 수월치 않게 한국 입국을 해야 되지만 이제 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4월 1일부터는 어찌됐든 자가격리 면제 해제는 됐으니까요. 그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은 그 사이트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메일 입력이라든지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여권 정보 입력, 그다음에 입국하셨을 때 체류 정보 입력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PCR 검사 그 48시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검사지, 그러니까 결과지를 검역정보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발하시기 전에 몸이 괜찮으신지에 대한 건강 상태 그 질문지에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력 정보가 확인이 되면 QR코드를 바로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이 QR코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다음 편하게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그 KTA라는 대한민국 여행 전, 그러니까 전자허가증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시민권자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2년 동안 유효한 이 대한민국 여행 전자허가, 그러니까 KETA를 작성하셔서 그 올리시고 이거는 이제 결과가 거의 하루 만에 다 나오시니까 여행하기 한 48시간 전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허가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엠투어 마테오 대표님과 함께 여행업계의 현 시점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여행업계에 하루빨리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하겠습니다. KBC 뉴스